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의 계열사죠. HLB 테라피틱스의 자체적인 이제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관련해서 한자 모집 완료 소식이 나왔죠.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각 현재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살짝 마이너스권으로 좀 내려왔어요. 이틀 연속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11월 1일, 2일 벌어진 FOMC 관련되는 어떤 부분과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미증시에서는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 시즌입니다. 25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26일 날 이제 메타, 27일 날 애플하고 아마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속에서 실적들이 나름 이제 나쁘지 않으면서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변동 요인이었던 이 영국의 이제 수상 관련해서 리즈 트러스 수상이 이제 사임하고 난 다음에 리시 수낵 이제 이전에 이제 그전 재무장관이죠. 이 부분이 이제 발탁이 되면서 나름 이제 좀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흐름이었고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는 특이한 게 이제 중국 관련되는 종목들이 이제 시진핑 3년임 소식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지금 고점대비해서 빠졌죠. 자, 나스닥 선물 같은 0.20% 하락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게0.11, 0.14 소폭 약세 흐름이고 중소형 주식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06 약보합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적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많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되는 뭐 니오, 이 전기차 관련되는 이 부분이나 알리바바 뭐 이런 종목들은 거의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90% 이상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타임 투 바텀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텀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닥 가격에서 사서 올라오면 이제 파는 뭐 그런 어떤 부분인데 시장이 이제 그만큼 너무 좀 싸다. 너무 싸가지고 무시를 못할 만큼 싼 어떤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중국 얘기들이 이제 헤드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HLB는 이제 노토스가 어제 상한가를 하고요. 예, 오늘도 지금 노토스가 장중에 7,000원을 넘고 이제 다음에 HLB는 지금 이제 4만원 부근까지 일단 이전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하단이죠.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었던 부분을 다시 이제 이전에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도를 지금 장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나왔던 기사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이 테라피틱스는 사실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 이제 G3 빌드 때 안구건조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교모세포종도 있습니다. 뭐그 외에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하나씩 이제 조인트 벤츠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지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자회사가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오기 위해서 리젠엑스와 더불어서 이제 리젠트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신경영에서 각막염이라든지 안구건조증 요거는 이제 이제 요걸 가지고 하죠. 이그 티모신 베타4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블라토를 통해서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이 뇌종양 중에서 가장 악성인 부분이 이제 이 교모세포종이죠. 그래서 HLB의 계열사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교모세포종하고 별도로 이 오블라토와 이제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 OKN007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낼수 있으면서 이 아시아권에서 이제 센터 설립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블라토가 진행하는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임상 이상이죠. 이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교모세포종 신약 물질인 OK001과 기존의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승인받았던
테모달, 요거 이후로 이제 교무세포종 같은 경우는 FDA 승인 물질이 없습니다. 이 테모달과 이제 병용 투여하는 어떤 방식으로 미국 오클라마 대학의 헬리포드 헬스 시스템 등 13개 이제 미국 암 전문 병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OKN 007 관련해서는 이 종양 미세 안경은 이제 암이 이제 있으면 암세포가 입에 주변에 이제 미세 안경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면역 세포가 침범하지 못하게 일종의 요새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암을 타켓하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 미세 안경들 때문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요 종양 미세 안경을 개선해서 자기의 어떤 몸 안에 있는 면역 항암제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핵심 인자인 TGF 베타라든지 HIF-1알파 같은 발생을 또 저해를 발생을 저해시키고 이 종양 혈관을 정상화 시켜가지고 암세포의 어떤 신생혈관 형성과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 OKN-007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이 교모세포종 이제 뇌혈관 이 장벽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BBB 관련되는 부분들도 일시적으로 열어서 투과성도 개선하는 해서 이제 약물 전달에 큰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미국 핵의학 분자 영상학 저널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OKN-007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환자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환자 이상 반응, 어드버스 이벤트라든지 암 진행 상태, 생존 경과들을 관찰해서 내년 중에 이제 이상을 완료해서요. 이 약효 안전성 이상 관련되는 부분 데이터 발표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이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의 경우 현재까지 예, 별도로 진행되는 연구자 주도의 임상일 때는 21명 환자를 모집해가 일단 여기는 이제 투여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이 이렇게 이제 뭐 연구자 주도 임상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편의성과 효과의 효능을 위해서 기존의 주사제 형태의 제형에서 경구용 제형으로 바꾸어서 임상 일상을 또 내년 연도에 제형까지 바꾸어서 하죠.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게 HLB 테라피틱스가 HLB 쪽 이제 그룹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 자금 어떤 지원들을 받으면서 기존의 어떤 임상의 어떤 진행 정도를 활발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기용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테모달 이후에 17년 가까이 신약이 개발되어서 승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언맷 니즈가 상당히 높은 난치성 질환인 만큼 이번 임상 이상에서 이 치료 옵션을 다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겠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이제 이민호믹 관련되는 부분들에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민호믹 관련되는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받고요. 자체 이제 안구건조증이라든지 신경영향성 각막염이라든지 이런 교모세포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도 지속적인 어떤 반응을 보여준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토스가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 장중에 7,000원대가 넘어갔다가 지금 또 윗골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 이민호믹의 어떤 결과 발표의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000원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또 살짝 좀 내려오는 흐름이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이뭐 노토스의 흐름에 연동이 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분봉상, 3분 분봉상으로 지금 쌍봉을 좀 살짝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4만 원이라는 게 단순히 라운드 넘버 가격입니다만, 4만 원과 4만 5천 원의 이전의 박스권 흐름이죠. 그래서 4만 원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5일 정도죠. 그래서 3만 6천 원권, 그러니까 3만 4천 원대가 이제 그 밑단에 어떤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그까지는 안 내려가고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위로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 21선에 이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가격권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 4만 원 위로 이제 안착하면 다시 이제 이전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어떤 가격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일단 이제 외국인의 기관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동되는 어떤 물량들을 보게 되면,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도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공매도가 이제
어제 6%,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이제 줄었습니다만, 이 연계되는 이제 프로그램 쪽은 일단 매수가 되어서 저가 매수세가 나름 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크지 않지요.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이 기간 조정을 하는 게 HLB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재료 반영되면 또한 번에 또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데, 이번 주에 남은 어떤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에 이민호믹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주가 흐름에 가장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5장에 4만원대 어떤 회복들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살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